네, 안녕하세요. 필라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이재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제 25주년 동부 사랑의 캠프가 열리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미랄 선교단을 창립하신 이재서 총재님이 네 분이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총재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인사의 말씀, 또 감사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재서 총재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주 사랑의 캠프가 25주년을 맞게 됐는데, 1987년 2월 달에 최초로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이 설립이 됐고, 이어서 워싱턴 DC, LA, 또 뉴욕 이런 여러 지역의 미랄이 설립되고 나서 1991년 6월 달에 미중 미랄 선교단이 연합해서 출범이 되면서 연방정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가진 미랄의 사랑의 캠프, 그래서 이번에 25주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 특별히 동부에 계시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인들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미랄이 오늘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동부 여러분들의 성원에 따라서 미랄이 발전이 되면서 이 미랄이 남미 유럽으로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가진 기도와 성원과 영향력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이런 축복된 우리 미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